예,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카드에 비밀이 있어요. 예, 간단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에 탑승이 잔액이 부족합니다. 교통카드의 비밀, 현금을 내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허언 글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타시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서 익숙한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음성이 들리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당당하게 그냥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자 기사가 그 여자분에게 요금을 내라고 말을 했으나 그 여자분은 음악을 듣고 있어서 못 알아들었는지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기사는 무시당한 기분인지 화가 난 표정으로 운전석에서 나와 그 여자분의 자리로 와서 돈을 내야 할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에어컨을 빼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왜 돈을 내냐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도 화가 나며 화를 내며 아저씨 아시잖아요.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오면은 다음번 충전할 때돈 잔액 돈 빠지는 거 보세요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자 성난 곰 같던 기사는 어느새 순한 양이 되어 자리로 돌아서더군요. 기사의 태도로 보아 여자분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서 알아보니 작년 5월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카드 마일리지 마이너스제도 시행한다고 버스 승시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승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인데요.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용욱이의 글이에요. 용욱이라는 학생의 글인데, 한번 길지만 좀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하늘다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써 있는데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두번 정도 시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 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어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긴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부은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자꾸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종하면서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에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두 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흥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 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옷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무럭무럭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 뒤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영호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영숙이도 괜히 따라서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시겠다고 화장을 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 망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영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리겠다고 말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두 편은 제가 커서 꼭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시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조성스러운 용기가 글짓기에서 이제 1등상을 따지고 술로 자포자기 하고 있던 그 엄마가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내가 소금 넣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아버지하고 식당에 가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숙취로 속이 뚫려 순대국집에서 순대국 한 그릇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너저런 행색은 한눈에도 거리님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조금은 귀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주인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이렇게 손님이 오는데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안목 보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때서야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아저씨, 순대국 두 그릇 주세요. 응, 알았다. 근데 얘야, 이리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 아저씨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야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든 아이는 주인 아저씨의 말에 낯빛이 금방 힘을 깨졌습니다. 아저씨, 빨리 먹고 나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찬 손바닥에 꽉 쥐어져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잠시 후 주인 아저씨는 순대국 두 그릇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서 부끄러우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 대신 자신의 붓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붓밥 속에 들어있는 순대며 고기를 모두 떠서 안목 보는 아빠의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댔으니까 어서 밥도 내가 김치 올려줄게.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 가득히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는 조금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미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글을 쓴 자리에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은 이 아이와 아버지의 음식값을 같이 지불하고 식당을 나갔답니다. 사람은 귀천이 없으나 스스로를 귀하게 할 수도
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들만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외모로 판단하는 천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일상의 행동이 이 아이의 호행처럼 세상에 좋은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